한창인 영화 씨. 아니야 아니야. 조금 당기고 집중해야지. 20초. 얄미워요. 먹는 거 같은데? 자, 이제 집중하고 5, 4. 아, 우리도 옆에서 관리 잘해 주시네요. 남편분이 살찌실 것 같아요. 아, 이거 내 거 먹었구만 지금. 네 거 내 거 어딨어? 그냥 코브레나한테. 맛있어? 아니야. 아니 먹어도 되는데. 저 나는 저거밖에 못 먹고 난 자기 과자 못 먹잖아. 진맛 필요 없어. 나세요. 영화 씨에게 양보하세요. 군것질에 익숙한 부천댁 영화 씨는요. 탄수화물과 지방을 한 번에 줄인 건강 식단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, 제가 권혜 씨에게 특별히 처방한 운동은 바로 고무장갑을 이용한 고무장갑 다이어트 운동입니다. 고무장갑 다이어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. 야, 차력처럼? 주부들이 많이 신경 쓰는 옆구리 운동. 옆구리 잘 뺄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. 고무장갑을 잘 연결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쪽에다가 눌러서 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고무장갑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잡고 있는 손의 반대쪽을 이렇게 머리 뒤에 대시고 팔꿈치가 옆구리를 향해서 접혀지는 느낌으로 이 동작에서 호흡을 뱉으시는 거고요. 천천히 제자리. 쫀쫀할 텐데. 반대쪽 근육은 늘어나고 숙여져 있는 근육은 수축하고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운동법이네요. 좋은데요? 하나 혼자서도 윗몸 일으키기가 가능한 고무장갑 운동법. 운동할 때마다 복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복부를 끊임없이 자극시킨다네요. 에진 씨,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. 미라도 엄마한테 고무장갑요? 그거 저 깜짝 놀랐어요. 그거 별거 아닐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하고 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일단은 고무장갑은 복부 위주인 것 같아요. 복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이게 긴장된다 그래야 되나? 막 되게 많이, 너무 많이 땡겨요. 탄성이 되게 좋아서 제 몸무게를 버티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. 고무장갑이요. 한편 이 시간 부천댁은? 나의 복부를 배꼽을 치고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 영화 시네지. 복근 들어가나요? 자, 15초만 더 버텨볼게요. 총 30초. 이것도 열기로 후끈후끈한데요.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꾸셨나? 바닥에서 구치기 자세 들어간 영화씨. 발에 그건 또 뭔가요?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333 운동법입니다. 플랭크라는 동작.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레를 이용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30초를 버티고 그것을 3세트 하루에 3번 하시면은 복부의 들레를 3cm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자, 10초 남았어요. 10초 버티세요. 호흡하면서. 오케이. 엉덩이 살짝 내리는데 배꼽을 집어넣고. 그렇죠. 버티세요. 10초 시작.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아 씨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배를 긴장시키는 복부 운동이 필요하답니다. 2. 복부 집어넣고. 괴로워 보여요. 다시.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. 부부는 제 힘든 아내를 위해 함께 운동해주는 남편.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? 잔소리가 또 시작되네요. 즐기는 것 같죠? 남편분이. 보다 못한 남편이 도전. 난 또 여기 닦아야 돼? 어려운 동작이에요, 의외로. 바닥 청소 제대로다. 운동하고 있지? 원래 부부는 일심 동체인 거야. 아니야. 여보, 우리도 해봅시다. 원효 씨 고고. 다이어트 도전 일주일째 아직은 순탄합니다. 사랑이 아쿠사의 바나나. 울산댁 에진 씨, 친정 엄마와 함께 다이어트 식단을 위해 장보기에 나섰는데요. 안 먹으면 취미 다치나요? 건강 식단에 맞춰 잘 고르는 것 같은데요. 야야야야야야. 뭘 고기 아예 쳐다보지 마. 소고기도 먹어도 되는데. 아, 됐다. 집에 소고기 있거든. 엄마 좀 말려 주세요. 막
치 아빠라만 하지 마라 그냥. 막 먹으면 조금씩 먹어보세요. 야 그래갖고 니 어떻게 뺄라고. 니 상대방한테 니 질 거가. 어?